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1장 이 시리즈 설교가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편하고 그러지만은 시리즈 설교 좀 어렵거든요. 이 베드로전서 전후서를 기록한 것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특히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그 단단히 주의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기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태평성대에는 잘 사는 사람에게는 야, 그 염려를 누구인데 맡기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다음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크리스찬들이 그 잡혀가지고 그 사자에게 찢기고 사자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이 산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은 쉬 늙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연세가 들어도 소망이 있는 자들은 건강도 지키고 자기 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소망이 사라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내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산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면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랑 어울려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잖아요. 구별된 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보면은 표가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옛날처럼 자동차 뒤에 뭐 고기 익투수를 서 붙여지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에서 이웃들이 봤을 때 그 삶에서 옆에 친구들이 봤을 때 그 삶에서 다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야. 똑같이 나가서 싸우고 똑같이 아웅다웅 거리고 이래 살아가면은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먼지라도 붙으면은 이제 손가락질하고 난리치기죠. 이번에 뭐 한국에 어떤 사람도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뭘 하려고 하니까 뭐 오만 구정물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정물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누가 흔들어도 누가 뒤져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보람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이 늙은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고. 유대인의 선생이고 세상 학문이 아무리 많아도 한국에 아마 어떤 스님이죠.
중 그러면 또 욕할까 봐 스님 그래야지. 그 박사가 아마 100개가 넘는가 그런 사람도 있었지요. 돌아가셨지만 박사가 수백 개라도 이 진리를 모르면은 헛된 영광과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헛된 교리를 가르치고 헛된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신앙을 갖게 되면은 바른 진리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중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한국의 IMF 때 장로님들 많이 자살했어요. 신도리코 사장도 자살했잖아요. 장로님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자살해도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자살해서 구원 얻는다? 하나님인데 가봐야 알겠지만은 반대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옛날에 유교에서도 수지 부모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랬잖아요. 부모가 주신 몸 하나 조금도 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머리도 안 깎고 길게 기구었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준 우리 육체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건 중생의 체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후예들이라고 봐야죠.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그런 역경과 고난과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그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왕권을 가지면서도 늦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점쟁이도 찾아가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으면은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세상의 향락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만이 그래도 기쁨이 있고 순간적이지만은 삶이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산소망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듭난 중생한 성도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하면 4절 이후로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누구 계속 그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가 믿음으로예요.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뭐를 행하고 믿음으로 일을 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믿음으로 교회를 어거해가고 치리해가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nothing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수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도 조그만 환란만 닥치면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그 직분이 어떻든 윤종원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하실 때
수석 장로님이셨대요.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이 사람이 암이 걸렸던가 봐요. 암이 걸렸는데 늦게 죽을 때 되니까 윤 목사님이 신방 가서 어떤 의미에서 임종 예배 비슷한 거죠. 드리면서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어딨냐고. 뭔 그런 소리 하냐고. 천국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룰 수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중생의 체험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직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저희 그 의성 경찰서에 주기철 목사님도 8개월 거기 계셨다가 평양으로 이송되셨는데 그때요 저희 참 장로님들도 용감한 분들이 많아요. 등치 좋은 장로님이 한 3-4일을 굶디만은 신사참배하러 가야 되겠다고 떡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참 중요하기는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저 천국의 산소망도 그냥 편안하고 태평할 때는 괜찮지만은 우리 찬송 불렀듯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 그래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네.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유혹과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시련과 역경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그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그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산 소망을 가지고 중생의 체험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구원해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요. 오직 그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소망. 뭐 소망도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죠.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소망,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취직을 하는 소망, 취직을 하고 나면 좋은 대표를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소망. 이건 다 세상적인 소망이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의 소망을 둬야 돼요. 말씀에.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면은요.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이 말씀의 굳건히 뿌리받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말씀을 잠시 쇠어했는데요. 이 말씀 굳게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산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바라보고 어떤 장로님 바라보고 어떤 뭐 집사님 권사님들 바라보고 이웃들이 야 저분은 정말 소망을 갖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전도돼요. 그러지만은
저 사람이 예수 천당 가면은 나 저 사람 같이 안 갈래? 내 저 천당 천당 저 사람 가는데 안 갈래?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요. 왜? 워낙 그분인데 많이 당해서 그래요. 뭐 일 시켜놓고 제대로 세경도 안 주고 야고보서에도 어제 5장에 그렇게 했죠. 돈 세경 안 준 게 소리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제.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네요. 금속으로는 순금이고 식품으로는 꿀인데 이 금속도 사람에 의해서 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걸 계속 합금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제가 뭐를 효소를 담그면서 물을 덜 빼고 담궜더니 섞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변하고 그러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도 불변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든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특히 이민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 복된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